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드론 단속입니다. 가뜩이나 꽉 막히는 명절 고속도로, 얌체 운전을 보면 없던 화도 생기는데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얌체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성과 기경 차량이 몰리는 오는 15일까지 10개 고속도로의 21개 지점에서 드론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버스 전용 차로와 지정 차로 위반 차량, 갓길 운행 차량 등 얌체 운전자를 따라가며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암행 순찰자와 경찰 헬기 등도 함께 투입해 안전한 추석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하늘에서 지켜보는 드론 덕분에 얌체 운전이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료 주차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엔 전국 각지에서 차량이 몰려드는 만큼 주차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시내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모두 378곳의 학교가 동참했는데요. 시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인근 학교가 개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의 사항의 경우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방 대상 학교와 운영 시간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연휴간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주차장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주차 문제로 골머리 앓는 일을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명절 우울증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즐거운 명절, 하지만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무려 9명이 추석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남성보단 여성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요. 명절 노동과 관련된 분야에선 기혼 남성의 2배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명절을 앞두고 여성의 우울증 진료가 남성보다 2배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취업과 결혼에 관련한 잔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이 여러 기업의 신입 공채 접수 기간과 겹치는 등 일정 부담을 호소하는 구직자들이 많았고 스트레스 수치 또한 직장인보다 취업 구직자들이 더 높게 측정됐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언제 취업하니,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같은 말보다는 보름달같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라는 덕담 한마디가 어떨까요? 마지막 키워드, 유급 병가 지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 야심차게 내놓았던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 11일 동안 유급휴가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집행예산으로 약 62억 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고작 1,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를 약 14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신청자는 약 260명 정도에 그쳐 올해 안으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는 절차 간소화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을 위해 애초 예산액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은 없는지, 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했던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